네, 먼저 금강 철강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상한가치 기록하고 계속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마 전쟁 리스크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한 8% 좀 빠지고 있는데요. 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하락 상위 종목들 대부분 살펴보면은 거의 테마성이에요. 그렇죠. 테마가 네, 거의 네. 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아마 그쪽에 관련된 테마들이 네. 대부분을 이루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천연자원 ETF 관련해서 인버스 반대쪽에 서 있는 쪽, 네. 그 다음에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감사 의견 거절 같은 종목들, 이런 네. 종목들이 오늘 하락 상위 종목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 철강인데요. 네. 금강 철강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는 철강 테마주 쪽으로 지금 분류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그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제 장중에 18%가 16%까지 조정 시에도 네. 상승을 하고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상당히 이런 종목들과 급등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 오늘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내일 어떻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그렇죠. 것이냐 생각이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다라는 네. 생각에서 일단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다 버티고 넘어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버티고 넘어가자라는 일단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네. 이 회사가 지금 그 철강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 내 그 철강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미사일 공격으로 피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장이 좀 스톱이 됐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 내 그 러시아 최대 철강 공장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저 디폴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 철강업으로 이어지고 네. 거기에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 일단 특히 좀 작은 종목부터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가인 종목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포스코나 현대제철까지도 강세를 미어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좀 빠르게 올랐다가 거래가 터지고 빠르게 또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네. 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올라오면서 조금 조짐이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피격 사태, 여러 사태 급등 이후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거래가 종잡을 수 없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수급이 몰리는 거에 따른 거래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수급이 몰릴 쪽에 몰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집중도 있는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전일 삼승 이 상승 갭 요 여기서 상승 한번 갭 나왔죠. 네. 요새 두 번째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 상승 갭을 메꾸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이거 아니고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적이 작년 실적 영업이익이 91억이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배가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쪽으로 보는데 일단 작년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 네. 근데 전체적으로 시세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최근 들어와서 어떤 이슈에서 움직이는 그런 쪽이라면은 충분히 한번 더 한번 좀 베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수급 집중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이 매매를 한다라면은 현재로서는 이틀 오르고 하루 조정받았기 때문에 월요일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 7,000원선 요 갭을 시작하는 부분을 깨지만 않는다라면은 네.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는 전국적으로 확정 넘는 부분이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전국적인 장중에 14,000원까지 갔었네. 그래서 10,000원까지 한번 장중 기대해보고 목표가를 두고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갭을 메꾸는 이하 첫날 상승한 부분까지 한 6,000원 정도에서는 급등전 가격에서 재미가 없다 해서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전부터 철강 산업 쪽이 뭐 계속 사실 전쟁 이전에도 원자재 가격이 그냥 급등할 때마다 지금 들썩였었고 또 철강에서 비철 쪽으로도 옮겨가고 그 안에서 또 빠른 순환도 생기고 뭐 주요 종목에서도 중소형 종목도 또 이어가고 이런 지금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렇던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신 거죠. 예, 여러 가지 재료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테마성도 있고 내용도 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목 실적이 안만 좋고 뭐가 해도 일단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 수급이 따라주는 저가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재 상황이 크게 변화가 없다르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쪽에서 매매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겠다. 거기에 가장 테마성으로 철강주 쪽, 비철금속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금강철강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또 하락하는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계속 이야기가 어떻게 맥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선재 또한 지금 6%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주가 상황이 금강철강도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자,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한국선재도 이제 철강주 쪽인데 이쪽은 철강보다는 철강하고 선재 쪽이니까 그렇죠. 와이어 쪽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연 도금 철선에 스테인레스 강선을 주로 제조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연계에 그렇죠. 대해서 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 테마주였어요. 과거에 홍준표 맞아요. 관련해 정치 네, 테마주로 해서 네, 아주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예비선 선거에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 끝 안 돼가지고 네. 급락을 한 그런 네. 종목인데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의 이면에는 사실 실적이 있어요. 요새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전혀 아니고 네, 어떤 그 역시 예, 네.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도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게 작년에 180억이 났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3.5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좀 전에 철강주도 그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종목도 그거 관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향후에도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종목도 똑같은 바탕에서 어떤 봐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뭐 18%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18% 상승에 다시 하락을 해서 8%를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딴 철강주에 비해서 오른 폭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휩쓸려서 좀 빠지는데 이 정도 빠지는 폭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에 외국인도 지금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상승분에서 어제 외국인 한 28만 주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테마성에 껴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갔다는 측면 여러 가지 어우러진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충분히 조정하고 하루 정도 월요일 정도 조금 조정 보이면은 네, 네. 바로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차트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마다 이 거래량 한번 터지고 어떤 때마다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거래량 네. 터질 때마다 올라가고 네. 이번에 거래량 터질 때마다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마 차트를 그어보더라도 상당히 어떤 그 지지선이 확실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격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수권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네. 목표가는 이것도 한 전고점 주봉으로 볼까요? 전고점이 상당히 높죠. 14,700원 작년 9월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일단 이 매물대가 들어가는 한 만원까지 네. 만원까지 한번 매물 목표가를 좀 두시고요. 손절가는 2평선, 21평선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6,000원에서 손절이 하는 게 낫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매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세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전쟁 지금 상황 속에서 곡물가로 시작한 그 급등세가 이제 뭐 수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관련한 섹터에서 좀 급등력이 보여졌는데 사조시푸드도 어제 17% 급등한 이후로 오늘 또 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같은 맥락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비슷해요. 이것도 테마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테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한성기업이라든지 CJ시푸드 같은 것도 맞아요.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동원수산이 생각 외로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딴 것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동원수산만은 빠지긴 했어도 플러스권에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다. 그렇다면 테마성이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거래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도 적절한 적절히 긍정적으로 지금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크게 최근에 그 올라가는 이유는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하면서 항공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비행기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류가 더 많이 쓰고 항공 운임료가 더 비싸진 거예요. 거의 지금 항공 운임료가 그 어떤 거는 3배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고생 좀 하겠다 유통 쪽에서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런 쪽 가서 그런 쪽에서 지금 수산물들이 가격이 그거 연계해서 유통 과정과 연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연어 가격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랐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먹질 않으니까 연어가 많이 올라도 저하고 관계는 없다 생각했는데 물가 자체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배로도 아무래도 들어오겠지만 급한 거는 이제 항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항공료와 연계돼서 가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집중되는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테마성에 뭐 테마가 대충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된 거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길어지는데 길어졌다가 어느 한 곳에서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것 서로 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휴전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 강하게 불어붙이면 진짜 이게 전쟁이 좀 깊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데까지 간다라면 이건 뭐 전체적으로 암만 수혜를 입는 테마든 뭐든 장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몇몇 섹터가 아니라 모든 시장에 또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쪽이 테마가 형성되는 거지 전 세계 자체가 어떤 전쟁 쪽으로 휘말리다면 테마고 뭐고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라는 기대를 하는 쪽에서 좀 길어질 거다 전쟁이 그렇다면 현재의 테마가 그냥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수급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칠 것 같다 않다는 생각은 계속 갔는데 차트상으로도 어제 양봉이 길게 일봉을 봐야죠. 양봉은 길게 나는데 오늘 거래가 좀 어제보다는 좀 적지만은 어제 양봉을 그렇게 완전히 덮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적당히 오늘 밑골을 달고 끝날 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월요일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받지만은 어제 올라간 이 부분에서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계속 있는 쪽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래가 터진 이후에 크게 올라가고 조정을 보이지만 지금은 횡보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다음 거래가 터진 이후에 또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하루 이틀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 회사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40억 나왔거든요. 그 전해가 108억이니까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유통이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데 실적은 올라간다. 내부 순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익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 매수한다면 한 6천 원 정도면 좀 매수면 충분히 될 6천 원 선에서 6,500원 선이죠. 오늘 6,750원이니까 한 6,5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는 한 8,500원까지 보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는 6,000원에서는
그냥 테마에 사그려진 놔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소멸될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 리스크가.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적도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금강철강, 사조씨푸드, 한국선제까지 버틸 종목, 매매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